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아는 사장님께서 지금 농장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데, 여기 어디죠? 엄마가 손 아이, 부르지 그리스도 마. 부르지 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 우와, 우와, 자, 여러분들, 우와, 씨, 밖에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엄청 많네요. 여기 보세요. 우와, 짜잔, 여기가 바로 더 베스트 팜입니다. 저기 사장님 계시는데, 갑자기 안 보여요? 팔만 보이죠? 와, 자, 우선은 제일 인상적인 거는, 와, 이사육장이야. 이게 여기 보면은, 막 담비, 매두, 치아 뭐 등등 이름이 다 지어져 있는데 살짝 열어보자면은 여기 크레스 게코가 한 마리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디 갔어요? 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크레스 게코가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 바로 여기도 있죠? 와, 이거 신개념이네. 사육장이 처음 봐요, 이런 게. 여기 사장님이 손재주가 좋으셔서 사육장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리키누스도 엄청 많으시구나. 리키누스가, 와, 오, 부치류 개코 중에서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와, 지금 산란도 받고 번식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메이팅 후에 지금 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싸놨다고 하네요. 예민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게, 나무 색깔이 너무 헷갈리다. 이 친구가 보시면 이만하거든요. 근데 태어난 지 3일 된 친구라고 합니다. 귀여워. 나무 껍질 같아. 참 귀엽다. 와, 이거 진짜 매력 쩐다. 귀엽죠, 여러분들?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그냥 되게 많아요, 그냥. 이거 다 번식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어디 샵에서도 보지 못했던 약간 이런 주기? 뭐 하나하나 날짜까지 해서 무정란, 낙후, 주니가 도넛, 주니 도넛이 짝짓기를 해서 유정란 2개 낳고 뭐 합사를 했고 이런 게 세심하게 다 하나하나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다 데이터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저도 보고 배워야겠어요. 와, 사장님, 여기 컴퓨터, 와! 와, 이거 휴지 엄청 크네. 이것도 찌그러져 있네. 왜 그러지? 자, 여러분들, 와, 여기 보면은, 와, 이게 또 침이 딱 보이네요, 여기. 피규어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비어디 드래곤, 생물들이. 와우. 이것도 사장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육장? 네. 와, 진짜 깔끔하네. 와, 좋은데요? 이거, 손잡이도 특이하다. 어쨌거나, 이 비어디 드래곤들이 이렇게 합사를 해서 지금 번식처리라 그런지 합사가 많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야, 자, 여러분들, 이 친구 아시죠? 이 친구 제가 멸종위종 이렇게 번식한다고 해서 올렸던 바로 자이언트 데이 게코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더 베스트 팜 여기 농장에 왔을 때이 친구가 새끼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친구가 큰게 아닐까 싶은데. 우와, 저기도 있어. 와, 진짜 통통하다. 얘네도 사장님 번식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번식하는 애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 진짜 엄청 크다. 통통해요, 우선은. 와, 이거 보니까 또이 자대기 한번 기르고 싶은 욕구가 상승하네요. 눈이 똘망똘망한 게 매력 포인트고, 색깔이 진짜 밝죠? 쳐다봤어. 눈 마주쳤어요. 여러분들, 자대개 썬빔에 맞은 거예요, 이제. 오. 아, 여기. 번식하신다고 하셨는데, 오, 여기. 새끼. 제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이때 전에 올렸던 친구랑 똑같이 생겼죠? 판박이에요. 안녕. 이 친구는 점이 많네. 우리 애기는 점이 없는데. 오호. 자, 근데 좀 단점이 좀 빠른 게좀 단점이죠? 와, 자, 여기 여러분들.
사육환경이 또 이렇게 비오디 드래곤들인데 축양하시는 거래요. 축양이 뭐냐면 직접 길러가지고 직접 기른다는 뜻이에요. 네. 와, 와, 이 친구 이쁠릿 같은데? 이쁠릿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온몸이 순백색이죠. 하이포트랜슬 제로, 하이포제로랑 이쁠릿이랑 좀 유일하게 색깔이 하얀 비어디 드래곤 중 하나인데, 오오오, 깜짝이야.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있네요. 와,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 우와, 얘 빨갛다. 야, 일로 와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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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아이고, 아이고, 쳐다보는 거구나. 물 거야? 아니지? 아니지? 야, 얘 진짜 빨갛다. 지금 저기 탈기가 와서 몸이 약간 뿌연 건데 진짜 실제로 보면 엄청 빨개요. 야, 그 다음에 하얀 색깔 봤고 빨간 색깔 봤잖아요. 어머나, 얘는 시트러스라는 친구인데 이제 몸이 노란 색깔 친구예요. 와, 이쁘다. 우리 집 갈래?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네. 가만히 있네. 진짜 이쁘죠. 이런 친구가 시트러스 노란 색깔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직접 다 번식하신 거예요. 그쵸? 아, 네. 요거는 수입하신 거래요. 와, 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이게 보시면은 자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사장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오, 사장님 이거 다 직접 하시는 거죠? 네. 와, 이거 무슨 사육장 만드시는 거예요? 요거는 비어디 드래곤. 해틀링이랑 베이비들. 네, 베이비. 예. 네. 개별 축양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진짜요? 와, 근데 진짜 깔끔하고 잘 보이게 만들어놨는데 혹시 이거 만들어져 있는 거 있나요? 네, 저기 지금 축양 중인 애들이 있어요. 아, 네, 여러분들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있어요, 여기. 진짜 엄청나게 큰데 여기 끝에 있거든요? 알이 엄청나게 많은데 와, 하나만 꺼내서 구경시켜달라고 할까요? 아,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말 하자마자 뛰어오셔가지고 빼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여주신다고. 자, 이게 비어디 드래곤 한 마리가 낳은 알이죠? 오, 여기 나온다. 오, 오, 사장님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또 한 마리는 침낭 덮고 있어요. 아,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 침낭 덮고 이게 얼굴만 내밀고 있네요. 아, 제가 군대 있을 때 혹한기 했을 때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죠. 와, 근데 알이 크네요, 의외로.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손가락으로 비교해드릴게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보통 비어디 드래곤이 부화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무사 부화하게. 어쨌든 탄생이 계속 되고 있는 순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또 부화한 지 며칠 안 된 친구들인 것 같은데, 오, 색깔 다 달라. 와,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검은 색깔이고, 얘는 좀 흰 색깔이고, 얘는 살짝 붉은 빛나고, 알록달록한데, 혹시 이거, 네. 같은 부모한테 나온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야, 여러분들, 크레스트 개코나 레오파드 개코도 같은 어미한테 나와도, 아, 색깔이 다른 것처럼, 이 비어디 드래곤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결론은 비어디 드래곤이 엄청나게 많네요. 와, 자, 여러분들. 와, 여기도 크레스트 게코 알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와, 진짜 꼼꼼하시네요. 이름을 진짜 다 써놓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한 수십 개가 알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요. 부화를 해서 이것도 분양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아까 리키니너스도 분양하시고 자이언트 데이 게코도 번식을 하셔서 분양하시니까, 와, 부럽네요. 저도 번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라 동생 해가지고, 네. 아마 수입 들어오면은 이제 아마 뿌릴 거예요. 그거 리조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슈퍼예요. 라코 리조또라 써 있는데 아닌가? 이걸 잘못 읽었나봐요. 아, 자, 여러분들 아까 사육장 만든다고 하신 게, 아, 이거 틀이구나. 여기 비어디 드래곤이, 와, 이거 보세요. 아파트. 아, 이거 조만간 저희 샵에 하나 한동 갖다 놔야겠네요. 진짜 엄청 깔끔하고 잘 보여요. 근데 비어디 드래곤이
다 같이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아니라 단체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가끔씩 성질 나쁜 친구들은 자기 동족 꼬리를 막 물고 그러거든요. 오, 얘 이쁘다. 이렇게 한 마리씩 보관하는 모습이 딱 좋네요. 와, 제 스타일이에요. 안녕. 안녕? 왜 쳐다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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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안녕? 안녕? 여기 쳐다봐봐. 귀엽죠? 여기 농장을 알게 된 게 제가 귀뚜라미를 이제 샵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알게 된 곳인데, 와, 이게 다 귀뚜라미. 2층으로 다 키우시는 겁니다. 이제 한 통 이렇게 보자면은 개미같이 생긴 친구들이 귀뚜라미 새끼입니다. 와, 진짜 많아요. 자, 좀만 보자면 피네드라는 친구들인데요, 이 작을 때 이 친구들을 출양을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레오파드 게코나 크리스 게코, 뭐 카멜레온, 이 도마뱀들 먹이는 큰 귀뚜라미가 되는 겁니다. 크으,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한 통이 아니라 수십 통이 있어요. 귀뚜라미도 판매하신다는 거죠? 연락 주세요. 다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디지?